여러분들 모두 강하. 이번에 배드워드에서 새로운 업데이트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Rank, Squad, Beta Season. 네, 맞습니다. 랭킹 시스템이 드디어 도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랭킹 시스템은 그렇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 랭킹 시스템을 하시는 사람 옆에 보시면요, 타이푼 캉스 스탯스, 강태풍의 스탯이 써 있습니다. 먼저 complete 5 placement games to unlock your rank. 먼저 다섯 판의 배치 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랭킹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랭크가 있을까요? There are 6 ranks to climb through during the beta season. 총 6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그리고 나이트메어. 이렇게 6단계 중에서 가장 낮은 브론즈부터 가장 높고 최강의 고수들만 모인 나이트메어까지. 아, 이거 진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가 랭크 시스템이 안 된다, 자기는 랭크 게임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 The rank queue is limited to players with Robux only. 즉, 로벅스를 지른 사람들에게만 랭크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일부러 이제 조작하는 사람, 치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랭크 시스템을 오픈하게 되면 이제 핵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서로 저격큐를 잡아서 승수를 조작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로벅스를 이용한 유저들만 랭크 시스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This is a brand new system, so there may be a few bugs early on.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약간의 버그가 있을 수 있다. We'll be monitoring very closely and sharing adjustments as needed. 우리는 계속 모니터할 거고 수정사항이 필요하다면 수정 또한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랭크 시스템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이 랭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쿼드만 가능합니다. 솔로라든가 듀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랭크 시스템에서 본인의 능력치를 한번 찾아보시고 본인의 랭크를 마음껏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강박! 나도 랭크하러 가야지!